자, 그러면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ETF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네. 어땠습니까? 약간 뭐 주식시장은 약간 약보합이었는데. 아우, 최근에 ETF도 할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은 첫 번째 순서는 최근에 좀 시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설정액이 늘어난 ETF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와, 저 방송 대기실에서 듣고 놀랐는데, 하나 태양광이었어요. 예, 네, 한국 태양광 ETF는 없기 때문에 중국 태양광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중국 태양광 ETF 보면서 설정액이 좀 늘었네. 왜 그렇지? 뭐 이런 생각하고 하면서 오늘 방송 왔는데 네. 앞서서 뭐 탁프로님께서 OCI 해주시면서 박혜상 차장님이랑 그래서 좀 솔직히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투자의 길은 다 통하는구나. 뭐 ETF가 됐던, 뭐 펀드가 됐던, 사모펀드가 됐던, 종목이 됐던 다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비슷하구나 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참고로 ETF를 보셔서 투자 아이디어 찾으실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설정액이 많이 늘어난 ETF를 찾으시는 것도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개별 종목 ETF의 수급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또 크게 보실 때에는 뭐 주식형 ETF, 채권형 ETF 어떤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지 이렇게 보시는 게 ETF를 이용해서 투자 아이디어 짜시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에요. 네. 자,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네. 제가 20일 평균 시가총액 대비해서 오늘 시가총액 증가율로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ETF들이 최근에 좀 설정액이 많이 늘었지? 혹시 탁프로님 딱 감이 오시나요? 딱 보시면 KOFR 금리, 키스 단기, CD 금리 네? 느낌이 오시나요? 아, 다 금리 네. 관련이에요? 금리인데 앞에 두 글자가 빠져 생략되어 있죠. 어떤 금리? 짧은 금리. 아, 단기. 단기물. 네, 단기 금리. 참고로 KOFR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KOFR은 1일짜리 리보 금리예요. 1일짜리. 하루짜리. 그리고 단기 종합채권, 그러면은 단기 종합채권이니까 듀레이션이 아마 길어봤자 3년 미만일 거예요. 1년에서 3년 정도를 네. 단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CD 금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CD 금리, 91일물 CD 금리니까 이것도 굉장히 단기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ETF 시장에서도 지금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냐면 거의 캐쉬의 성격에 가까운 그런 ETF에 돈이 몰리고 있어요. 단기에 몰린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시장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기에는 네. 주식을 배팅하기엔 좀 그렇고 겁나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놀리는 것도 매니저의 소득이 미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기로 간다. 단기로 가고요. 단기로 가는 이유는 그 초단기로 갈수록 그 금리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듀레이션이 길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장기물들은 듀레이션이 길수록 변동성이 커지고 아무튼 긴축의 시대잖아요. 네. 이제 금리가 뭐 기준금리가 2.5가 갈지 3%가 갈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올랐을 때 훨씬 더그 가격이 많이 빠지니까 장기물이 아무래도 단기물이 조금 더 안전하고 가격의 어떤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위험을 굉장히 회피하는 네. 그런 심리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잠깐 됩니다. 잠깐 좀 대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큰 이익이 나진 않을 거 아니죠. 네네. 이익은 뭐 한 1%대 내외일 겁니다. 1% 내외라고 네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그리고 또 재밌는 ETF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4등에 해당되는 타이거 차이나 CSI 300. CSI 300은 그 중국에는 거래소가 두 개지 않습니까? 네? 상해 거래소랑 선전 거래소. 네. 그 중에 300개를 모은 거예요. 아... 소위 말하는 상해 거래소 빅100 그리고 선전 거래소 빅100.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는 간단해요. 지금 있는 중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보다 더쌀수 없다. 네, 이보다 더쌀수 없다. 네. 그리고 또뭐 바닥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한번 사볼 만하다. 그리고 중국의 정부 정책을 기대한다. 그런 논리가 CSI 300에 숨겨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등이 나스닥 100 레버리지인데 네. 이것도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매매 중인 하나인데 역추세 매매. 역추세? 네, 지금 나스닥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떨어지고 있으니까 반등이 나오면 세게 나올 거다. 아... 그래서 나스닥 100 레버리지를 좀 강하게 사고 있다.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냥 뭐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이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겠어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그랗게 얼굴 나오는 거 이렇게 귀여워요. 아유, 동그랗게 가뜩이나 동그란데 더 동그랗게. 네. 네. 그리고 나서 네. 예, 7등에 해당되는 게 서울 신한자산의 차이나 태양광이에요. 차이나 태양광. 차이나 태양광도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화석연료, 즉 원유,
뭐 에너지, 천연가스 이런 가격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신재생으로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반등을 하니까 참고로 전 세계에서 폴리실리콘 생산 1위는 중국입니다. 예, 그리고 태양광 시설 1위도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이나 태양광이 최고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목 놓아 외치고 있는 리츠. 네, 리츠가 8등 정도.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솔 차이나 네. 태양광. 얘는 PDF가 왜 다 수완만 있어요? 아, 합성 ETF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 그 밑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네,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데 롱기 네, 롱기 에너지가 중국 1위의 태양광 발전 설비 업체입니다. 아, 수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예예예. 예, 그 수합을 하고 합성이란 네. 이건 뭡니까? 아, 저희가 중국 종목을 살 때 네. ETF를 만들게 되면 그 ETF를 LP하는 리퀴더티 프로바이더들은 중국 종목을 사야 되거든요. 네. ETF가 팔리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중국 종목들이 방금도 저도 롱기 에너지를 잘 몰라요. 예, 중국의 이제 에너지 업체죠. 네네네. 그만큼 네. 외국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종목을 사는 난이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간단하게 실물을 안 사고 그냥 수합 계약을 맺어서 뭐 중국에 있는 뭐 글로벌 IB가 됐던 홍콩에 있는 글로벌 IB가 됐던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그 친구들이 사는 거고 그 친구들이랑 저랑 이제 LP들이랑 또 수합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ETF 해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그쪽 IB 있는 친구들한테 이 종목을 사죠. 예, 예. 이 종목을 사죠. 롱기 에너지, 뭐 예. 이브 에너지 이런 거 사줘라고 하고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좋은 가격에 어느 시점에 사는 건 그 사람들이 결정을 예, 하고 예, 그 사람들이랑 저랑은 그냥 수익률만 주고 받고요. 아, 그걸 이제 예, 수합 계약이라고 예, 하고요. 수합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합성은 뭐예요, 합성은? 예, 그런 수합 계약을 기반으로 한 그 ETF 복제 방법을 합성 복제라고 하고요. 아, 나는 그냥 중국에 있는 종목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중국 종목들을 실제로 사서 그 방식을 실물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보고 롱기는 있습니다. 이제 하나 솔루션 같은 회사예요. 네. 셀 모듈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얘도 빠졌네. 그러니까 중국은 좀 안 좋았나 보네요. 네네. 중국은 좀 그리고 화면 잠깐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 제가 리츠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거는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 트렌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으니까 네. 일종의 역추세 매매처럼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들어간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게 마지막에 있는 킨덱스 KRX 금현물. 금현물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금현물. 네네네. 금현물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에요. 물론 최근에 가격이 오르진 않았지만 금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데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금현물로 투자하는 방법, 금 선물로 투자하는 방법, KRX 금 실물 계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킨덱스 KRX 금현물. 여태까지 ETF들은 대부분 다 금 선물 ETF로 그 상장을 했었는데 KRX 킨덱스만 금 현물로 ETF를 상장해서 제가 상장했을 때 당시에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험 회피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져 보인다. 초단기 금리로 갔기 때문에 두 번째는 화석 연료, 화석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신재생으로 좀 도망치려고 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종목 이보다 더 쌀 수 없다. 뭐 이런 투자 심리들이 여기에서 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현물을 봤을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 회피 성향도 인플레이션 해지 성향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투자 트렌드를 읽어보는 것도 뭐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한 것은요. 네. 제가 이제 ETF 업계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저는 뉴스를 보더라도 관련된 뉴스밖에 안 봅니다.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 인덱스 프로바이더 소위 말하는 MSCI, S&P 돈 엄청 벌었답니다 작년에. 아, 인덱스 사업자들. 네, 돈 엄청 벌었답니다. 제가 어저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게 MSCI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해야 된다. 근데 MSCI 애들은 인덱스 프로바이더 장사꾼들이에요. 예, 걔들이 그런 거를 괜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또 다른 금융상품을 창출해내고 네. 또 그 금융상품을 통해서 지수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네, 네, 네. 작년에 얼마를 벌었냐면 인덱스 프로바이더 5빌리언이니까 아마 1200원 환율로 계산하면 6조 원이에요. 저 지수 사업만으로? 네. 지수 사업만으로 6조 원 벌었어요. 와. 그리고 하는 회사가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좀 쳐놨는데요. MSCI, S&P 다우존스 그리고 저희가 푸찌라고 말씀드리는 푸찌 러셀 이런 애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있고요. 특히 푸치 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33% 올라갔대요. 수익이. 아.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결국은 지금 글로벌 금융상품 시장에서 돈 버는 애들은 지수 사업자인 것 같아요. 네. 지수 좀 우리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네, 우리나라 회사들은 제가 좀 해보니까 이제 네. 한국 종목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한국 종목으로는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지수가 별로 없어요. 아마 탁프로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어떤 뭐 NFT가 됐던 뭐 블록체인 됐던 어떤 아이템을 들이대도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뭐 JY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국 종목으로는 더 이상 지수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고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글로벌 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또 중국 관련된 지수를 만들려면은 또 중국 거래소랑 계약 맺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점적 지위가 있는 MSCI라든지 뭐 푸치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거의 뭐 독점 과점 이런 현상을 이런 시장을 형성하는 게 아닐까. 모건스탠리 저기 그 네. 상장돼 있죠? 예, 네, MSCI.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화면 잠깐만 또 띄워주시면 저길 사야 되겠네. 예, 네, 그걸 살 수 있는 ETF가 또 있죠. 예, 네. 예. 네, 뭐 지수 사업자 ETF에 혹시? 예, 네, ETF 산업 ETF. 네. 여기 보시면 다 들어가 있어요. 코덱스 거랑 코세프 거 두 개가 나와 있고요. 네. 코덱스 거 왼쪽에 보시면 S&P, MSCI, 나스닥, 뭐 팩셋 뭐 이런 애들 쭈루룩 들어가 있고요. 코세프 거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한국에서 ETF 운용하시는 분들은 좀 잽싸요. 네, 우리가 생각한 건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한 건 다 만들어낼 거예요. 네. 이제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잘 아울러 저희는 칩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칩을 잘 아울러서 또 이제 비빔밥을 만드는 그런 작업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MSCI나 이런 애들은 분명히 지수 사업자 장사꾼입니다. 걔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넣어주고 싶어서 좀 뭐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한국을 넣어주려는 건 절대 아니고 걔들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네네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뭐 최근에 계속 설명드렸던 게 아실 거예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리츠 설명했고요. 네. 뭐 커버드콜 그리고 뭐 배당귀족 어떻게 보면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유의 상품들을 거의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계속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예전에 애널리스트 했었고 또 시황을 좀 봤던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었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온 게 롱숏 펀드입니다. 네. 네, 롱숏 펀드 참고로 한국에는 롱숏 ETF가 두 개가 있고요. 코스피 100과 코스닥 150을 롱숏으로 하는 ETF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혹시 안 보이실 텐데 이정순 신한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팀장 제가 이분이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저랑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부터 좀 친하게 지냈던 그 헤지펀드 매니저거든요. 아마 김탁 프로님께서 아실 거예요. 퀀트 애널리스트 출신이고요. 예, 이분이 신한자산에서 롱숏 그 헤지펀드를 굉장히 오랜 기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갖고 왔고요. 이런 기사가 나온다, 롱숏 펀드가 좋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은 그만큼 시장이 좀 재미가 없다, 좀 시장이 약세다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ETF로 한번 롱숏을 구현해 보면 어떨까. ETF는 인버스 ETF가 있으니까요.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제가 이제 ETF, 인버스 ETF 있는 대표 지수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갖고 왔어요. 코스피 200은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까지 있고요. 네. 코스닥 150은 마이너스 1배, S&P 500, 나스닥 100, CSI 300, 그리고 항셍 차이나 HSCI라고 불리우는 지수죠. 그리고 토픽스, MSCI, EM까지 인버스 마이너스 1배짜리 상품이 있으니까 요걸 좀 잘 활용하셔서 네. 좀 롱숏 포지션을 한번 구축해 보시는 것도 ETF로 뭐 재밌는 뭐 시도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인버스 상품 라인업을 한번 쭉 조사를 해갖고 왔고요. 네. 뭐 요거 뭐 화면 보시는 분들 한번 캡처하셔가지고 한번 요걸 이용해서 나는 코스피 즉 코스피 200은 삼성전자 비중이 뭐 한 27% 28%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비중이 이거보다 좀 낮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좀 디램이나 낸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 그러면은 코덱스 코스피 코스피 ETF를 롱하시고 코스피 200 인버스를 사시면은 뭐 그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에 대한 배팅 뭐 그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갑자기 저 보니까 네네. 되게 좀 재밌는 건 아니고 네. 저는 좀 처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인데 네. 저랑 이렇게 술을 먹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냥 레버리지를 한번 오랜만에 살려고 했더니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이제 안 해보신 분이니까. 근데 인버스 레버리지는 교육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더라고요. 인버스 레버리지. 네, 인버스 관련. 그러니까 고퍼스라고. 지수 하락 관련은 교육을 안 받아도 되고 지수 올라가는 거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교육 이수를. 아, 진짜요? 네, 진짜로. 네.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럴까 했더니 제가 이제 그때 순간 갑자기 제 머리 회전이 좀 빠르니까 바로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거는 약간의 스페큘레이션. 약간의 그 투기나 그럴 수 있는데 인버스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보통 해지는 좀 관대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막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뭐 제가 뭐 금투협에 확인하면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네. 확인해서 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지금 이 시간에 ETF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ETF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ETF를 이용해서 시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ETF를 이용해서 좀 시장이 좀 많이 힘들 때 네. 좀 방어적인 포지션을 구축한다든지 뭐 그런 아이디어들을 전달하는 거니까 너무 색안경을 끼고 아니,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예.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러니까 예. 이거 ETF의 흐름을 보면서 내 주식이 저기에 포함이 돼 있는가, 저기에서 혹시 편입돼도 편출된다 뭐 이런 것 등을 시그널로 잘 받아들이면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아이디어도 전달해 드리려고 많이 그렇죠, 노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신규 상장되는 ETF 또는 미국에 신규 상장되는 거, 유럽에 신규 상장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디로 돈이 가는가, 어느 쪽으로 투자 트렌드가 그렇죠. 흘러가는가 이런 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최승규 본부장님 네. 고생해 주셨고 내일은 또 후배님 오십니까? 아, 내일 후배님이 또 휴가셔가지고요. 아, 제가 또 오십니까? 네, 제가 또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승규 본부장님은 내일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